35번 별표 치세요. 요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판례거든요. 2019년 11월 달이면 얼마 안 됐죠, 그쵸? 아직 2년이 채 안 됐잖아요.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. 여러 번 나옵니다, 이게.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안했어요. 못하겠다 이겁니다. 왜 못하겠는지는 대충 감이 잡힙니다. 후보자가 지금 인터넷 언론사에 칼럼 막 놓고 하면 선거운동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정치적 중립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건 맞아요.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비교 판례예요.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건 유연.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.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처벌은 합헌이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된다고 한 건 유연. 두 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 형사재판하는데 피고인이 조폭두목이라고 생각해봅시다. 아, 조폭두목 보수면 카리스마가 어마무시하겠죠. 증인으로 똘마니가 나왔어요. 걔 두목 앞에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까요? 오금이 저려서 레이저 한번 날리면 눈빛으로 완전 쫄아가지고 오줌 지릴 겁니다.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. 피고인 나가있으라 그래요. 조폭 똘마니가 증인이면 그 피고인이 조폭 보수면 퇴정해라 그래요. 재판장이 나가있으라 그래요. 그리고 증인신문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피고인 재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너가 없을 때 제가 어떤 진술을 했다 증언했다는 걸 진술 요지를 갖다 증언 요지를 그때 이제 고지해 주게 돼 있어요. 유형 같아요? 합헌 같아요? 합헌.